선배상? 지금 온 사람 이 사람 여사야? 훈장 드리겠습니다. 아, 여잔 것 같기도 하다. 너무 쪼그매서 캐릭터가 맞는 것 같아. 머리도 좀 길고 옷이 좀 잘 안 보이는데. 또 있어 훈장이? 뭐 이렇게 많아. 금강산 해줄게. 금강산 스탯이 좋아서. 사람은 다섯 여섯 명인데 훈장을 세 개씩 줘. 정말 좋은 회사다. 시골이 역시 인심이 좋아. 감독의 훈장 수여식 한 것도 없는데. 전원 상 받을 기세. 세 명 못 받은 애들이 더 빡치겠는데. 유지비 2,800원. 금강산 그래 훈장 줬었는데 미리 입주 시절 하나씩 미리 설치해놔야겠어. 여기야. 여기 하나 더 설치 두 개. 요즘에 이런 막 집 짓는 게임 중에 유명한 게 뭐죠? 놀러와 마이홈인가? 그거 재밌나요? 그건?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이 게임? 만족도가 높여줘야 돼. 하나만 더 만들면 돼. 됐다 거주지. 노가다 게임이야? 어? 검술도장을 선물을 받았어. 뭐죠 검술도장은? 마을 밖에서 거대한 발자국, 수많은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한 거대한 드래곤이 있다. 보스 출연. 첫째 예용이 출연했습니다. 이거 일본 명도 이래요? 이거 뭐야, 한글 패치한 사람이 센스가 있는 거야 뭐야. 안녕하세요 첫째 예용. 제 소문이 거리에 자자하던데 소문보다 저는 훨씬 강하답니다. 직접 깨닫게 해드리죠. 큰일입니다. 악명 높은 몬스터 첫째 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마을의 인기가 떨어지니 빨리 퇴치합시다. 목숨이 위험한 게 아니고 마을의 인기가 떨어져. 그래 마을을 살려야지. 촌장이랑 촌장딸이 고생한다. 잡으러 가자 첫째 용. 이대로 두면 마을의 인기가 떨어져 버려. 뭐야. 맞긴 맞죠. 집값이 떨어지는 거니까. 주변에 드래곤 사는데 어? 누가 좋아하겠어. 가자. 집값 떨어진다. 마을의 인기를 위해 귀여운 첫째형을 죽인다고? 아니 저 녀석이 위협하잖아 지금. 야 여섯 명인데 왜 세 명밖에 안 왔어? 장난? 풍원장 왜 안 와? 세 보이냐? 다 와. 전원 출동이야. 전 모든 마을 사람들 출동입니다. 셉니다. 아예 칼 바꿔줬어야 되는데. 아 근데 딸피엔들이 많네. 가다가 레버풀 좋다. 첫째용 마을 인기가 10씩 떨어지고 있었어. 용 때문에 공략 중이야? 좋다 극딜 좋다. 12트 미스 좋습니다. 이 사람 누구죠? 이풍작씨 좋습니다. 아 맞았어. 풍작씨 뒤로 빠져요. 풍작씨 아우 군화대. 아 잘했다. 마지막 별로 악하네. 첫째 예용 1을 클리어했습니다. 50이 상승했어. 큰일났다. 조금만 늦게 왔어도 본전 칠 뻔했어. 아까 날뛰어가지고 10씩 줄어들던데. 젠장 두고 보라고. 안녕하세요. 첫째 형 격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기념은 이걸 받아주세요. 어 돈 마을 포인트까지 100. 어 좋습니다. 얘는 왜 집에 안 오고 산책 중이야. 포인트로 새로운 거 사자. 아까 전에 상점에서 시설 구입할 수 있지 않나? 포인트로 그쵸? 225니까 약국 사까. 약국? 약국이 필수잖아 그쵸? 장신구점 지금 없죠? 지금 없어 장신구점. 장신구점 하고 약국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카페 과일가게 인형가게. 인형가게는 무슨 전사들에게 무슨 인형가게야.
뭐 할까? 다 사버리자. 145인데 카페 하나 사. 카페에서 수다 떨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뭘까? 과일. 과일도 먹어. 됐어, 그만. 다 설치하자. 이쁘게 설치해야 되는데. 나무? 튤립, 전나무. 이런 거는, 이것도 버프인 걸 같은데? 그쵸? 해바라기도 버프니까. 길을 이쁘게 설치해야 되는데. 뭐야, 완전 애매해, 씨. 짓다 말았어. 길을 꼭 만들 필요 있나, 근데? 길을 꼭 만들어야 되나요? 그냥 건물 설치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과일 가게. 크기로 봤을 때는 이거밖에 못 짓는구나. 인기 게이지가 닫혔다. 점점 오르고 있어. 그 다음에 카페. 카페는 번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 많이 다니는데. 여기다 짓고. 혼자 매력이 없대는데. 그 다음에 장신구점. 장식구점 여기다 짓고 해바라기를 뒤로 빼자. 배치 변경. 그럼 되죠. 뭐야 이거. 바베큐 파티를 개최할 수 있다. 아 근데 배치 변경 300원이나 하네. 개비싸. 이렇게 길은 있어야 되겠지. 배치 변경판에 철거하는 게 낫겠는데? 웬만한 거는? 해바라기는 싸잖아. 해바라기가 200원인데, 씨. 어차피 한번 해봤어. 길을 올리면 매력이 올라간다. 이제야 좀 북적북적 거리는구만. 이제야 좀 약간 마을 같네요. 과일 가게가 너무 뒤에 있다. 방어상점이랑 이거랑 장신구랑 다 합쳐서 여기다 놓고 먹을 거는 또 먹을 거대로, 죽어는 죽어대로 이렇게 안 되면 완전 심시티하게 생겼네. 약국? 아 약국 안 줬다. 일단 건설만 해놓는 느낌으로다가 건설만 하고 검술도장도 지어야 되는데. 또 이런데 검술도장 있기 마련이야. 약국은 버섯순이 뭐야. 마을에 감도는 인간의 냄새에 이끌려왔습니다. 여태껏 상대와 몬스터 차원이 다를 때 각오해주세요. 버섯순이가 출연했습니다. 아 아까 새로 나온 건 토끼같이 생긴 게 그거구나. 도전장이군요. 시건방지 녀석이 한대 맞고 죽으려고 혼날라고 말이야. 어? 약국 이렇게 놔둬도 그냥 막 상관없는 것 같은데? 유지비어? 그러네. 아 너무 많이 준 거 아닌가? 너무 좀 오반데? 지금 사람은 한 6명 사는데 부대시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임대비 나오겠어? 거덜날 것 같은데? 빨리 좀 사람 좀 와야 되는데. 전직해주라고? 레벨 10대면 전직하라며. 유지비 4,000원이야 마궁수 왔다. 오케이. 궁수의 마궁수 씨가 방문하게 되었다. 아까 우리 활 하나 있었잖아. 바로 선물해줘. 가지고 있네. 브론즈 아마 드릴게요. 남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 건 1로 표시돼.
아까 전직 우리 풍월량이 전직할 수 있거든. 방패 드릴게요. 근데 공수가 방패 있어도 됨? 오자마자 거의 지금 옛날 이바오 좀비급의 그냥 지원이야 이거. 가입하자마자 뭐 퍼주고 날탈 퍼주고 지금 그냥 마을에 오기만 했는데 풀세트로 좀 맞춰주는 거 아니야 지금. 응? 스타터팩 수준이야? 장난 아닌거죠. 미친거죠 이건. 거의 미친 수준이죠. 전매상씨 왜 아무것도 없어. 전매상씨 좀 줘. 너 강제로 활에 남아서 그래요. 이게 2 높잖아 공격력. 기뻐요. 아 돈은 없는데. 브론즈 아머 이거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결혼도 있으면 좋겠다. 결혼 없겠죠? 결혼 같은 거 있으면 재밌을 텐데. 돈 없네요. 이따 드릴게요. 최근 기세를 탄 풍덩내 검술도장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부터 검을 1000번이 들고 몬스터 퇴출 나설 생각입니다 라고 말했던 모험가 근육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저거는 누가 쓰는 거야? 저 신문 기사 같은 거. 우리 애들 중에 하나인데. 검도도 쇠파이프 하나 던져주자. 사람들 좀 다닐라나. 근데 우리 랭크업 조건이 뭐였죠? 마을 인기 800, 시설수 10개, 주거수 하나, 퀘스트. 이제부터 퀘스트랑 인기만 좀 올리면 되네. 인기는 어차피 퀘스트를 하면 올라가니까 퀘스트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사람 한 명 그거 하고. 카이로소프트 게임 중에 꾸꾸는 내 집 마련인가 거기에 결혼했다고? 아 그래요? 카이로소프트 게임이 내가 몇 개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되게 많더라고요. 무슨 뭐 작가 대기, 출판사 경영하기, 뭐 만화가 대기 뭐 별게 다 있던데. 장난 게임이 몇 개가 엄청 많던데. 온천 운영하는 거? 아 그거 할까 하다 이거 한 거예요.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없애버려 없애버려. 나머지 애들은 밖에서 돈 벌고 공략하는 애들은 따로 있고. 슬라임 정도는 잡겠지. 근데 하는 방 형식이 다 거기서 거기라 지겹다고? 아 그래요? 그럼 그만해. 게임이 지겨우면 그만하면 됩니다. 게임이 많다 보니까 겹치는 게 맞나 봐 스타일이. 오케이. 어 수면 베개 뭐야? 화이트 렌즈도 먹었네. 두 번 하면 질려요? 아 그래? 하긴 이다 쳤던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어, 괜찮아요. 저는 보통 게임 한 번씩 하니까. 집을 가진 모험가가 마을에 세금을 내는 기간입니다. 야 전놈밭이 야 너 이렇게 조금네. 240골드라니 지금 땅바닥에서 지금 슬라임 잡아도 한 150원씩 주는데 세금은 왜 이래요? 세금 올릴 수 없습니까? 열받게 하네 이거. 막 심지에 심시티 합친 느낌인데 이거. 진짜 이거 입구 막아버릴까요? 입구 막게 해버릴까요? 여기 입구 막아버리고 여기 막아버려. 녀석들 안에서 돈만 벌 저기 뭐 사먹기만 할 거 아니야. 어때요? 어? 입구 막아버릴까 그냥? 녀석들 열받게 하고 있어 이거. 조심하는 게 좋아 얘들아. 빵깡이 내버렸다. 애들 좀 어느 정도 됐으면 돈 좀 모은 다음에 바로 퀘스트 가주세요. 몬스터 무리 채취하고 깊은 동굴 가면 800까지인가? 애들 만족도 올려가지고 살기 하면 돼. 지금 제일 만족도 높은 애가 누구지? 계시. 검술도 아무도 안 간다고? 그러게.
보고 만족도 좀 높은 애들을 노려가지고 걔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탯을 보면 HP가 제일 높은 게 얘. 공격, 방어, 마법, 공원, 금강산에 공원을 제일 많이 했는데 레벨도 낮은데. 만족도가 금강산이 집 살고 있죠. 다음회로 해줘야겠네. 아닌데 금강산 안 살고 있는데 이풍자기가 살고 있는데 집을 저기 하나 더 만들어주자. 그거 만들어주려고 그랬어. 입주모집. 이렇게 해도 올라나? 길 만들어줘야 되나? 다 붙여주죠. 따닥따닥 붙여주죠. 입주모집 하나 있다고? 어 그러네. 나 여기 하나 지었었지. 아, 미리 만들지만 얼마 하지도 않는데. 퀘스트 1조건 뭐 들어온다고요? 야 공짜인데 도와줄게. 애들 봐 귀엽다 귀여워. 서로 도우면서. 좋았구요. 꽁충이가 대량 발생했어. 토끼? 토끼야? 토끼 잡어. 아, 이거 아니야. 얘도 점점 레벨파네. 전직을 10레벨에 하면 된다 그랬나? 지금 풍월량 7이거든, 7? 전직하면 뭐가 좋나? 아 스탯이 누적된다고? 가지고 있는 스탯 그대로 다음 직업으로 가는 건가 보네요. 뭐야 어디서 싸우고 있어? 누가 싸우고 있는 거죠? 아 여기서 싸우고 혼자 싸우고 있는데? 다들 집에 돌아갔어. 잡어. 뭐 싸우다가 피 얻고 그러면 집에 갔다가 오고 막 그런가? 잘한다 혼자서. 됐어. 마을 있기 800이었나요? 아 됐다. 이제 랭크업 할 수 있지 않나? 유집이 5,000원씩 들어가. 이놈의 마을은 돈이 안 모여. 이벤트. 다 함께 훈련을 개최할 수 있다. 이놈의 마을은 무슨 돈이 안 모여. 주거 수만 하나 더 늘리면 되는데 만족도만 올리면 되겠어요? 다음께 올려. 게임에서 키우는 건 다 했어. 고급 갈비 되죠. 게임에서 키우는 거 그거 유튜브에 벌써 올라왔는데. 화이트랜스. 오 좋네 이거. 네 벌써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좀 봐주세요. 유튜브가 미래다. 선물하기. 우리 아예 헐벗고 있는 애 있었는데 누구였지? 전매상씨 마공수씨보다 더 빨리 왔는데 옷이 없다뇨.
승려의 로고 이거라도 입으세요. 아 더 꺼졌잖아. 승려의 모자 드릴게요. 그냥 돈이 없네. 됐다 빨리 아무나 살아라. 2성 가자 2성. 어? 검도장 갔다. 누구야? 근력 둘 전놈밭. 야 혼자서 열심히 가서 돈 내고 근력도 올리고 좋네. 갔다가 휴식해서 돈 내고. 이게 다 돈이야 돈. 이게 다 여러분들 같은거죠. 예. 시청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도 많이 벌고. 잘해줘야 돼. 크, 근성 올려갖고 왔어. 검도장에서 광고해야 돼. 광고. 얘네들을 더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앞에다 자극적인 제목 천봉이가 출연했어. 아 왜 안 사냐? 살아야 되는데. 만족도 계속 선물해줘야 되나? 야 돈 금방 모이는데요 이제? 선물 계속해주자. 일단 제일 지금 옷 꼬리네부터 매상시. 장신구가 없으세요. 좋아. 아까 좀 싸구려 줬는데 기사에 가고 크게 업그레이드. 화이트 렌즈도 공격력 대박이지 않나? 오케이. 아 만족도 얼마 안 오름. 만족도가 올라야 되는데. 전매상씨 여기 사세요. 먹을 거 선물해주자. 먹을 거 체력의 최대. 근성 벌집 만족과 의욕이 오른다. 방석이 좋네. 베개하고 방석. 방석 줘 방석. 50 넘으면 사는 것 같은데. 맞아요 50 됐다. 50 베개도 하나 줘. 장난 아니야 지금. 물량 공세 갑니다. 혹시 모르니까 좀만 더. 60까지 해냈다. 살아야 돼 매상씨. 여잔지 남잔지 모르는데 여자라는 설도 있으니까.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남자들만 살면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성비가 맞고 남녀노소 다 살아야지. 역시 저 이 마을을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장비 아이템이 이렇게 많다니. 저는 이곳에서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고 지켜주세요. 오케이 고르셈. 여기 길가로 하셈. 여기 됐고요. 됐다. 여섯 개 빼곡히 채운 다음에 다 가둬버릴 것이다. 아 여기 이래도 또 의욕이 오르네. 지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기뻐할 것입니다. 뼈를 먹겠습니다. 담내로 대왕수박을 어디서 났어. 버섯순이 나타남. 나 이러면 이제 랭크업 할 수 있지 않나? 벌써 2성입니다. 쉽네 게임. 간단하구만. 좋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7명이 아이들. 새로운 시설이 또 입고됐다. 눈부시 발전에 감동됐다. 기념으로 이걸 받아주세요. 마법 단지 도입. 마법단지 뭐야? 대단지인가? 웨이트 트레이닝 추가. 순찰 활동 추가. 여러가지 추가 많이 됐네요. 웨이트 트레이닝 뭐야? 체력이 오르고. 인기가 올라 순찰하면?
완전 꿀인데? 인기 올리는 용도인데? 마법단지 도입. 아 이거 못하나? 아 여름에 할 수 있는 거 다 있군요. 100짜리인데 신규 건물은 뭐 있을까? 신규 건물은 안 생겼는데? 사야 되나 혹시? 상점에서? 아 사야 되네. 카레 가게, 레스토랑, 전통 음료점, 공술 연습장, 골동품 가게. 와 이거 뭐 쟤네들은 취향이 아니더라도 다 사야 되겠네. 별걸 다 만들 수 있어.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어? 지금 10명도 안 되는구만. 마을 사람들 다 합쳐야 10명이거든요? 자리가 모자란데? 옮기나? 옮길 수 있나? 나중에 커진 대로 옮기나 보다. 일단 퀘스트 온 거 하고. 전직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할까요 그냥? 굳이 10레벨 할 필요 없잖아. 지금 풍월량 할 수 있어. 풍월량 7이라서. 마을 확장 할 수 있어? 여기 몬스터 봐. 이상한 거 있어. 생긴 거. 좀 무섭게 생긴 녀석 있는데? 3명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야? 더 불러 더 불러. 아 한 명 튀어나오면 클릭해가지고 추가로 하면 되겠다. 혹시 안되면 다음 랭크업은 마을 인기, 그 다음에 월간 수입, 이벤트 개최 횟수, 그 다음에 레스토랑 건설. 쉬운데? 이게 5승이 끝인가봐요. 금방 하겠어. 전직을 왜 10 넘어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돈이 안 보여, 돈이. 벌써? 방어구 쿵푸복 입수. 한 명 더 튀어나오면 추가 모집합시다. 네, 추가 모집. 이 풍작씨 오세요. 오는 것도 돈이네 이거. 한 명 정도면 로테이션 되겠어요. 튕겨 나온 애들 들어갈 시간이 되겠어. 축 처진 애들. 뭐야? 야, 왜 벌써 들어가? 아니 얘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야야야. 뭐야? 아 다섯 명 이상 안 되나 보네. 회복약 줘도 된다고? 아, 야 먹어. 이렇게 선물하면 되는구나. 이것도 집에 와서 받아. 들어가세요, 전매상 씨. 새로 회복됐죠? 고. 야, 넌 그냥 들어가. 뭐야? 뭐야? 회복. 무한 트라이 간다. 풍월량이가 지금 제 레벨이 제일 높아. 한 던전당 5명이 최고인가봐요? 벌써? 근데 버섯 하나 남아서 잡겠다? 냅두면. 마궁수씨는 오라고 안 했는데 그냥 돌아다니다가 저렇게 데리고 가주나봐요. 어디 데려가는지 한번 봅시다. 여관으로 데려가나? 힘내라. 멋져. 여관에다 던져놓고 오는 거구나. 황금 할 먹었네. 풍덩이가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강철 가봤다. 기사에 강철갑씨가 방문하게 되었다. 수수께끼의 거대 생물이 눈을 떴다. 또 떴어?
둘째용은 아니겠지 설마. 그렇게 하지 맙시다. 어딨어 거대생물. 아직 안왔나? 여간을 키우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여간은 꼭 가거든 애들, 집 없는 애들이. 왕도문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레벨까지 앞으로 120명? 아 왔다갔다 하는거 숫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둘리? 둘리라고? 철갑이 스텝 보자고? 얘거든? HP 68 뭐야? 1레벨인데 이렇게 높아. 기사 직업이라는가 봐. 무기도 없는데 바로 전직할 수 있네요? 아닌가? 특정 직업을 마스터하면 마법도 먹을 수 있는데? 전직하기가 바로 되는데? 얘는 기사인데 이럴까요? 공수 활조도 되나? 감사합니다. MP M4직님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100개로 팬가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기미기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니까 줘도 되나 모르겠어. 공포보 직업 맡겨줘야 돼? 그래요? 아, 그냥 하라고 해. 돈 없어 지금. 기사가 활도 쏠 줄 알아야지 말이야. 크, 좋구만. 78 와. 기사 쿵푸복 입고. 바로 또 모험가 모집해. 오 다섯 명이 나왔어. 출발. 마법도 그 대마법 뭔가? 그거 설치하면 마법 배우는 건가? 아까 무슨 마법 칸도 있더라고요. 마법도 쓸 수 있는 건가 본데. 강철가 레벨 2 됐어. 강하다 애들. 굿. 간단하구만요. 여기서 돈 버는 거. 수수께끼 거대 생물 옆마을에서 목격. 마을 밖에 쌍꼬리 무리를 발견했다. 거대 용기물 한번 잡아봐야겠다. 돈 좀 모으고